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들의 무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온 오기인데요. 자, 드디어 미니 1집 YUK1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제가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설레고 사실 저도 이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과 함께 미니 1집 YUK1 앨범 언박싱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번 앨범은 세 종류까지 있는데요. 귀엽게 Rabbit 토끼 버전과 슈퍼스타 우기니까 스타 버전 그리고 스페셜 판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요. 사실 제 아이디어 많이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Rabbit 그럼 이렇게 토끼 버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s certified freak. 10 days a week. The way she's moving. 사실 원래 여기가 엉덩이랑 얼굴이 두 개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앞에 이게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귀엽기 때문에. 자, 이거 어느 것도 쉬워요. 이렇게 밀면 나오고요. 아, 이렇게 CD가 아이 토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단 와 잠시만요. 미모가 아 어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예뻐요. 이게 첫 번째 거에 이제 포토북 세 종류씩 들어왔는데 이제 빨간 머리들이 그리고 아, 인간 인어 공주 이렇게 세 번에 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 너무 귀엽죠? 방금 그 친구랑 감추던 말 처음에 했는데 사실 저였다는 사실을 놀랍죠? 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귀엽게 만드는 이 리릭스북인데 이게 뭐냐면요 안에가 가사뿐만 아니라 뭐 있게요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타를 되게 많이 언급했는데 이게 기타북도 들어가 있고 혹시 코드 모르신 분은 위에 아 또 따뜻하게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줬습니다. 참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증명사진 그리고 포토카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더 예쁘고 쟤 더 귀여워요. 토끼가 모양이 있는데요. 뭐 포토카드 이번에 열심히 찍었으니까 너무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귀여운 토끼 모양에 이렇게 빼서 토끼 모양이 돼요. 이렇게 테이블에 세워도 좋고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이게 저도 아쉽게 제 걸 못 뽑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투기 약간 종이 같은 건데 근데 이거가 랜덤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가 우기가 아이고 우기가 이렇게 인형이었다는 걸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 뽑을 때 이거 재미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얘도 귀여워. 물론 나만큼 귀엽지 않지만 자 이렇게는 Rabbit 토기 버전 다음에는 이제 우리 스타 버전 제가 이제 슈퍼스타여서 아, 이 안에 있는 사진 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신기한 게 이거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댓글을 봤는데 이게 방법인 줄 알았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인연이지 않을까. 사실은 색깔을 고르다 보니 이게 방법인 색깔 됐네요. 아니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일단 CD가 있고요.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곡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 락스타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리릭스북 있고요.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백발로 이렇게 자켓을 세 벌도 이렇게 찍었는데 와 진짜 여러분 락스타 그 자체 아닙니까? 봐보세요. 하,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랜덤이고 처분에 잘 걸렸네요. 하, 이모가 더 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Rabbit의 이게 토끼 버전에서 토끼였잖아요. 이거는 기타. 이게 뭐냐면요. 책갈피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아 저는 설명 필요 없고 책갈피래요. 아시죠? 이거 잘 사용하세요. 네. 이 카드가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앞이랑 엉덩이라 있는데 이것도 포토카드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나왔는데 예쁩니다.
단체 앨범인데 저도 앨범 샀는데 항상 제 포토카드 안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우기 앨범 사면은 무조건 우기 카드 나오니까 저도 많이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진명 사진 랜덤이고 아쉽게도 저를 못 걸렸네요. 이게 네 종인데 하나가 우기고 남은 세 개는 표정도 달라요. 굉장히 귀엽고 과연 우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하나 열심히 앨범을 오픈해보세요. 자, 땅땅땅땅! 이거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꾸대빙이 뮤비 찍을 때 엄청 예쁘게 찍은 사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약간 포토북처럼. 원래 포토북을 만들려다가 스페셜 버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됐죠. 네, 모바일 많이 칭찬하세요. 아, 이거는 일단 밖에서 소개하자면요. 위에가 제가 기타를 많이 약간 컨셉으로 넣고 싶어서 각대부터 안에가 진짜 기타 컨셉이거든요. 일단 이 박스도 뭔가 기타 그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박스. 왜냐면 저는 사실 원래 기타 모양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뭔가 기타랑 비슷하게 이렇게 기타 박스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위에가 이제 기타 모양이에요. 끈 이렇게. 자, 오픈하면은 이게 뭐게요? 이거 진짜 제 기타예요. 유럽투어 때도 썼던 기타고 뮤비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 기타인데 카피를 했습니다. 그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일단은 냉장고! 냉장고에 이 자석이기 때문에 냉장고나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종을 다 가지면 이렇게 위에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장시용으로 테이블 쓰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안을 소개하자면 일단 너무나 즐거웠던 제 쿠데피 촬영 현장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안에 못 봤던 사진들이 많이 구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포토 대단한 거 이따가 나와야 되겠다. 자, 이제 포토카드 예쁘게 찍었고 그리고 뒤에는 기타 모양 역시 이것도 그 리얼스북이에요. 똑같이 앞복 들어가 있고 가사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 이 피크가 여러분 이거 진짜로 어렵게 했어요. 왜냐면은 전 처음엔 약간 목걸이처럼 만들까 하다가 또 이제 팔찌로 만들 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차라리 그냥 피크로 만들자. 진짜 이제 기타를 좋아하신 분들 아니면은 사실 이건 내버려 뚫으면 돼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로 촬영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팔찌로 만들어도 되고 랜덤으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우기의 대박 초설로 새 버전이 다 소개해봤는데요! 뭐 우기 아이디어도 이제 많이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타나 이런 토끼나 다 좀 진짜 마음을 많이 써서 이제 만드는 작품들이어서 정말 네버버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엽고 라스트하고 풍량하고 이제 여러 우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앨범 세 종까지 있으니까 한번 인생에 한번 다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고마워요, 네버버! 안녕!